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디 올류 메르세데스 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입니다. G클래스에도 전기차 버전이 추가가 됐어요. G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일단 G클래스에는 처음으로 전기차 버전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벤츠 전기차 라인업의 네이밍이 달라졌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EQ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차명 뒤에 위드 EQ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G클래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같은 프레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차를 위해서 보강이 됐고요. 배터리 용량은 116.7kWh입니다.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473km고요. G클래스는 내연기관도 좀 유니크한 성격인데 이 전기차는 더 유니크하죠. 현재 나와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4개의 모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도 587마력에 달하고요. 4개의 모터가 적용이 되면서 거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G턴이나 회전 반경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G스테링도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처럼 생산은 오스트리아의 마그나 슈타이에서 하고요.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연기관에 G클래스가 없었다면 전기차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외부의 디테일이 달라지면서 내연기관과 이미지의 차이는 생겼죠. G클래스는 전통적으로 직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G클래스 전기차도 주로 직선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좀 더 곡선이 곳곳에 좀 가미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하면 약간 좀 부드러운 모습이죠. 이번 시승에서 보니까 전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릴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블랙 패널이 적용이 된 거고요. 물론 이 블랙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비하면 보닛의 높이 자체에도 조금 높아졌죠. 반면에 기존 G클래스의 특징과도 같은 요소들은 대부분 다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팬더 위에 방향지등이나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그렇죠. G클래스 전기차는 차체 사이즈도 내연기관과 조금 달라요. G450D와 비교하면 전장이 200mm가 짧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차가 약간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전폭과 휠베이스는 동일하고요. 전고는 조금 낮습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한데 스페어 타이어 커버가 좀 달라요. 일반 G클래스는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에 달리는데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커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이 두께가 얇은 커버가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에는 충전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전기 G클래스의 경우에는 시동을 걸 때 소리도 이렇게 약간 이게 AMG는 아니지만 AMG 내연기관 차처럼 시동을 걸 때 웅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세팅이 되죠. 물론 그 정도로 소리가 큰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시동이 꺼질 때도 이렇게 진짜 엔진 시동이 약간 꺼지는 것 같은 비스무리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전기 G클래스의 58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AMG 비슷한 그런 좀 감성 내연기관에 구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G클래스는 벤츠의 라인업 중에서도 좀 특별한 모델인데 이 전기 G클래스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모델의 전기차지만 기존의 벤츠의 그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와 이런 회생제동 로직은 거의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회생제동을 사용을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가속페달 안 밟아도 계속 그냥 쭉 타력주행으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기 G클래스는 처음 타는데 아까 옆에서 택시 드라이빙 할 때 보니까 하체가 450D보다 약간 좀 더 단단하고 이게 단단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그 댐퍼나 이런 게 두툼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그러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연기관보다 조용하고요. 이게 지금 가장 사운드가 있잖아요. 가장 사운드가 있지만 그 소리가 뭔가 그냥 약간 좀 우웅하고 들릴랑말랑해서 그게 이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내연기관에 이제 향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이런 소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운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아까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여기 지금 와인딩이잖아요. 약간 좀 꼬불꼬불한. 근데도 벌써 아, 이 차가 이렇게 회전 반경이 좀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G클래스가 회전 반경이 조금 큰 편인데 뭔가 이 전기 G클래스는 좀 더 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이 차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G스티어링도 있고 G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지금 현행 전기차 중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츠의 전기차 중에서는 모터가 4개 들어간 차가 이 차가 처음이고 자동차 업계로 봐도 모터 4개짜리 전기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포지션인데 아마 국내 출시되면 가격도 되게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4개의 전기모터가, 보통 전기모터가 이제 출력이 되게 센데 모터가 4개나 되니까 출력이 굉장히 높죠. 심지어 토크도 막 1100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그러니까 그 토크로 보면은 그 부가티 베이롱이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차는 밟으면은 진짜 퐁 하고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요즘에는 특히 레거시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인데 이렇게 천천히 밟고 다니면은 뭐 그렇게 별로 전기차 같지가 않아요. 이게 변속기까지 있어서 그런가? 별로 이게 전기차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밟는 정도에 따라서 엔진 사운드도 같이 커지거든요. 아, 이게 코너 때 보니까 좀 차가 많이 기울어지긴 하네. 참고로 이 차가 되게 무겁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이거 3톤이 넘어요. 3톤이 넘어. 그러니까 이 차가 배터리 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터도 4개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 직선으로만 쭉 갈 때는 별로 이렇게 무게를 못 느끼는데, 좀 전처럼 이렇게 회전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아, 뭔가 이게 차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요. 차가 이렇게 하체가 부드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이 좀 기울어지는데, 어쨌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저 아까 탔던 450D 있잖아요. 그거보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무거우면은 이제 승차감에서 좀 불리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보통 이제 비싼 차일수록 또는 전기차일수록,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레거시 자동차들이 전기차한테 무슨 혜택을 좀 더 많이 준다거나 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개발할 때 뭐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더뉴지 클래스 부분변형 나오면서 사실은 메인은 이제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질감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데,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회전 반경이 큰 거를 커버를 하려고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G 스티어링,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 왜 오프로드 보통 좁잖아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오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돌려서 나온다거나 또는 좁은 곳을 탁 지나갈 때 한 번에 훅 하고 지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 스티어링이 이게 작동을 시키면은, 중앙선을 넘어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턴한다고 했을 때 이쪽 바퀴를 잠가서 딱 이쪽에 고정되고 이렇게 빙그라고 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전 반경을 아주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G턴도 역시 마찬가지고, G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좁은 곳 갔을 때 차 돌리기 힘들잖아요. 후진으로 나오기 힘들고, 그럴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게 이제 작동 원리가, 이쪽 앞뒤 타이어는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 앞뒤 타이어는 반대로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빙그라고 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게 효용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비싼 전기차로 오프로드를 가는 비율이 많지 않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쓸 일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기술적인 과시, 그런 그 목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제가 직접 운전해 달려보니까 이게 코너를 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인스트럭터는 어쩌면 그렇게 거기서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지, 세상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연기관보다 직선으로 갔을 때 승차감이 더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차감은 뭔가 직선으로 달릴 때 좀 더 좋은 느낌이고, 다만 회전할 때는 이게 차가 많이 기울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기차를 모는 느낌이 별로 안 나네요. 이게 부두두두두두 하는 그 엔진 사운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밟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커지니까 뭔가 좀 되게 조용한 내연기관을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기본적으로 컴포트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인데, 이게 뭐 의외로 또 에코 모드는 없네요. 그래서 스포츠로 달려보면은 가상 사운드가 그 G 로어인가? 그게 이름 붙인 그런 가상 사운드가 있는데,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4개의 모터, 토크 생각하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 G 클래스 라인업에서는
가장 제로백이 빠른 차는 G63이고요. 약간 의외죠. 보통 전기차가 특히 이거 모터가 4개인데 이게 제로백이 되게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 G63이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뭐가 퍽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회생제동은 뭐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노말 있고요. 하나 더 하면은 스트롱, 하나 더 하면은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아까 올 때 탔던 G450D에 비하면은 뭔가 전면에 바람 소리가 좀 덜 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엔진 소리가 조용하고 배기음도 없고 그렇다 보면은 바람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오히려 아까보다 바람 소리가 덜 들려요. 450D는 아까 이쪽에서 또 부딪힌 소리가 좀 더 컸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450D에 비하면은 시트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450D보다 시트가 조금 작아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회생제동 오토로 하니까 여기가 속도 제한 50이잖아요.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앞에 하나도 없으면 오토일 때는 그냥 타력주행 0으로 보통 가는데 저 아까 그 표지판 50 그거를 인식을 해서 회생제동을 좀 높여서 감속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트가 좀 작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아까 450D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왔을 때 적당히 크기가 넉넉하고 그랬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 시트가 전체로 좀 작아요. 어쨌든 이번에 G클래스 전기차를 타보니까 사실 G클래스가 통상적인 SUV와는 이게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오프로드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그런 차인데 소수를 위한 차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인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G63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슬슬 조금씩 넘어가는 상황에서 G클래스도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저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하나도 없잖아요. 비슷한 속도에서 딱 떼면은 그냥 타력주행 0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호등과 사람 이것도 인식을 해서 회생제동 오토 조절할 때, 레벨 조절할 때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는 특이하게 또는 전기차로서는 드물게 에코모드가 없는 게 약간 좀 눈에 띄는 점이고요. 보통 에코모드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는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에코모드가 뭐 거의 반드시 있는데 이 차는 또 에코모드가 없는 게 좀 특이한 점이네요. 근데 에코모드가 없어도 그게 효율을 높일 수 있게, 그러니까 앞뒤 토크를 완전히 디스커넥트 할 수 있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적은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는 앞에 모터 작동을 끊어버려서, 그러니까 뒤로만 후륜으로 부동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뭐 G 스티어링 또는 G 턴 이 모두 이게 모터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바퀴를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지 않나. 또 그거 말고도 가상의 디퍼런셜도 있고 토크 벡터링도 있고, 이거 뭔가 전기차와 함께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이 전기차에다가 다 이렇게 망라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배터리 용량은 117인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터리 팩이 들어갔죠. 사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도 100이 넘는 차가 배터리 팩이 뭐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EQS랑 사실상 배터리 팩은 같고요. 다만 그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G클래스가 2단 구조로 쌓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전 지상고가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도광 능력도 좀 더 높고, 이게 지금 850mm 거든요 도광 능력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트 포지션 자체는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이 차는 변속기도 2단이 들어갔죠. 보통 2단 변속기 쓰는 전기차 거의 없잖아요. 포르쉐 타이칸 정도만 제외하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타이칸이랑 그 접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타이칸은 최대한의 가속력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 차는 올로드와 오프로드를 다 잡으려고 2단 기어 박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이레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로드에서 고속주행할 때 쓰고, 그리고 저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락크롤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고 뭐 그렇게 넓은 레인지를 다 잡으려고 그렇게 2단 변속기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여기 국도에서 지금 한 40분 정도 타보니까 승차감이 좋긴 좋은데 이게 뭔가 좀 차가 되게 그 무게가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몸은 편하긴 한데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게 차가 이렇게 무게가 느껴져요. 많이. 물론 이것도 이제 적응이 되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전에 그 상대적으로 되게 가벼운 450D 타다가 이걸 타니까 무게감이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마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G63이 그게 2억 5천인가 6천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좀 옵션을 구성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G63 가격을 보면은 이 전기 집하기에는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략. 참고로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여기 유럽 WLTP 기준으로 473km인데 그래서 아마 국내에 들어오면은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대략 한 420km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메르세데스 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Please. Here we have now 71%. Yeah. And I will recuperate now. Minus, minus here. Ah. And it brings me back some energy. So means about 1 up to 2% when we go down. Ah. Okay. Everything is fine? I go down slowly, so no problem. Wow.